노래하고 싶다는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인데요. 10개월간 매주 2시간씩 한자리에 모여 화음을 얹어가며 하모니를 이루기까지 그 소중한 노력이 빛을 발한 시간 속으로 정운성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난 16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양주시 지부가 운영하는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의 첫 정기 연주회 동행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축하객들로 꽉 찼습니다. IJ 드림 앙상블과 성악가의 협연으로 25명의 합창단원들의 무대는 더욱 빛났습니다.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하모니를 목표로 2018년 창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음악인도 아닙니다. 노래가 좋아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다양한 장애와 사연을 가진 단원들은 매주 2시간, 10개월을 연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리는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의 첫 정기 연주회는 단원들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